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주제는 AI 알고리즘이 차별을 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능의 열쇠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점 중 하나가 차별화이고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왜 데이터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 AI 차별로 잘 알려진 인종차별, 성차별 관련되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2015년 BBC 기사입니다. 이 당시 구글의 포토인식 알고리즘에서 흑인 두 사람을 고릴라라고 분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고릴라하고 비하했다는 구글 알고리즘에 대해 인종차별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흑인이 고릴라로 판별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BBC의 2016년 기사입니다. 내용은 구글 검색에서 3 블랙 티네이저스와 3 화이트 티네이저스를 검색했을 때 다음의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3명의 백인, 3명의 흑인을 검색했을 때 백인은 화목한 사진이 검색되는 반면 흑인은 범죄자가 검색되는 상황입니다. 검색이 되는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인종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범죄자가 높은 공격하는지를 예측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다룬 2018년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왼쪽 분이 백인이고 오른쪽 분이 흑인입니다. 이 밑에 숫자가 리스크에 대한 숫자고 숫자가 클수록 큰 위험을 나타내는 범죄자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컴파스라 불리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하이리스크의 대부분 흑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인종에 따라 공격성을 지니는 연관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말하길 데이터상 범죄 기록이 많은 백인인 경우보다 범죄 기록이 적은 흑인을 더 리스크가 크다고 선별하니 이는 인종차별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자료는 2016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인 대회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미인 대회는 100여 개 국가에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 미인을 선정하였고 보이시는 것 같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뽑은 44명의 미인은 대부분 피부색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백인이 대부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안계 일부 빼고는 대부분 흑인입니다. 대부분 백인입니다. 그리고 쉐리 이스트맨이라고 불리는 여성분이 유일한 흑인으로 선정된 우승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인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나라에 따라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미인의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찾아보시면은 성차별에 대한 인공지능 문제점 기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로 선정되는 사람의 성이 남성의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즉 고액 아르바이트는 남성분들이 많이 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 거죠. 또한 채용 관련된 문제도 기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I 면접 시스템에서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게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AI 시스템으로 서류 필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서 남성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론 발견되는 즉시 해결이 되니까 그 잠깐 기간 동안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어떤 엔지니어가 실제 개발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경험을 다룬 것이라 하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만 보고 엔지니어가 될 확률을 선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엔지니어와 그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모아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 남자분의 사진이 많이 수집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남자가 엔지니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엔지니어가 되는 것에 남자의 유리함이 있을까요? 있다고 한들 그것은 얼굴 생김새가 아니고 살아온 환경, 어떤 공부의 적성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남자가 계속 엔지니어가 되었다는 걸 보고 있으니 남자가 엔지니어가 되기 쉽다고 이제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즉,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그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자들도 흑인들이 이때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인들로 이제 이루어진 백인들 데이터셋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했으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데이터 문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볼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차별은 결국 데이터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구축하고 어떤 차별하지 않도록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러한 문제는 차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떤 걸 학습시키든 간에 차별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하나의 어떤 편향된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